포스코 케미칼이야? 현재는 없어요. 많이 떨어지거든. 내려오거든. 현재 자리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매력 없어요. 매력 있는 자리는 여기죠. 이제 내려와야죠. 우리는 여기 들어가요. 이 자리 아니면 안 쳐다봐요. 그리고 여기 쳐다보고요. 두 군데 외에는 안 봅니다. 한번 빼먹고 그 다음에 딴 돈 여기다 집어넣고 원금은 여기서 우리 수익 내서 빼고 또 다시 딴 돈만 원금은 빼고요. 아니, 원금 빼고 딴 돈만 들어가서 저거 먹고 나오죠. 우리는 그런 마인드로 주식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와야 매력이 있겠죠. 내려와서 또 다시 한참 지나야 되겠죠. 최고 매력 있는 자리는 여기였죠. 이 종목은 들어간 타이밍이 여기 세 군데였었어요. 나머지는 안 봐요. 안전 투자를 저는 높은 데서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을 난 데서 다시 재진입을 하는데 높은 데서 딴 돈의 플러스를 보편적으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을 먹었어요.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아요. 여기서 한번 들어가서 먹고 여기 딴 돈만 놓아요. 여기 자리에. 여기서 원금을 뺐을 거 아니에요. 원금을 다시 이 자리에 있는 데 들어가요. 그래서 수익을 안전하게 극대화한 마인드로 하죠. 저는 딴 돈을 플러스해서 저 자리를 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자리를 안 해요. 저는 위험한 주식을 안 한다고요. 리스크가 약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는 안 해요. 단 10%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안 합니다. 철칙이에요. 모험 안 해요. 모험 안 하고 편하게 돈을 딸 수 있는데 뭐하러 모험을 해. 주식은 모험하는 순간 본인은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우송 사료를 추천을 했어요. TV에서 내외경제에서 오늘 종가에 사라고 그랬어요. 자리가 어때요? 본인이 포스코 케미칼을 얘기하는 데는 여기에요. 위치로 봤을 때는 저는 여기서 추천을 여기서 해요. 그렇지, 뭔 각오가 필요 없지. 양도님 말대로 편안하게 따는 게 중요하지. 마음 편하게 뭔 각오를 하고 모험을 하고 위험부담하는 거 왜 싸워. 우송 사료 여기 들어갔고 이거 빼먹었어요. 과거에 우송사료예요. 그리고 여기서 빼먹었어요. 우송사료 어디서? 여기서. 아니 이렇게 빼먹는 주식을 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안 했어요. 여기서 빼먹고 여기서 빼먹고 여기서 또 빼먹었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또 빼먹었죠? 이거 세 번 빼먹은 종목이에요. 여기서 빼먹었지 또? 작년에? 우송사료는 내가 네 번인가 빼먹은 종목이야. 네 번인가. 빼먹은 거 보여줄까? 이수학도 빼먹었죠? 빼먹었죠? 덜 빼먹었고 열이 받아 이거는. 흥하해운도 옛날에 빼먹은 종목이고 17년도에 여기서 빼먹었지.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빼먹었어. 이거 여기서 대륙제건 빼먹었고 가스회사인데 이때 빼먹고 많이 못 빼먹었어. 요때 빼먹었어. 요때 요거 빼먹고 에코플라스틱 이거는 2014년도인가 이때 빼먹었고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죠. 이거 빼먹었고 호롱인도 빼먹고 여기서 한번 빼먹고 그리고 추천했어. 여기서 나는 빼먹고 그냥 갖고 가실 분은 갖고 가시라고 했어. 이 가격대에서 4만원에서 이거 따따블 나왔네. 따따블 비슷하게 나왔네. 그죠? 오상제일스케어 먹었구나. 이걸 먹었죠. 이거를 무지 먹었어. 아, 이 가격대에 팔았어. 이거 오상제 인터파크 먹었고 이거 먹었죠. 아, 너무 뭐 재룡사람 먹었고 재룡사람은 여기서 먹었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재룡사람 두 번 먹고 KNW 이것도 옛날에 먹었지. 이건 옛날에 이거 먹고 효성첨단소재 먹었고 네오이즈 먹었고 이거 먹었죠? 앞에서 한번 먹고 뒤에서 한번 이거 두 번 먹은 거요. 네오이즈 하도만 하나 갖고 모르겠어. 다 기억 못해. 기억 나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요. 디지털 호텔 이것도 먹었고 여기서 먹었지? 이거 세중도 이거 먹은 거고 세중도 여기서 한번 빼먹었죠? 서원도 빼먹었고 서원도 이때 빼먹었고 먹은 게 너무 많아 갖고 바텍 빼먹었고 그냥 이만큼 먹고 나왔죠 우리. 이만큼 먹었나? 지겨워서 나왔어. 삼천리 먹었고 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 분 모시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안전한 방식 아니면 안 합니다. 모험 안 해요.